개그맨 정승원입니다. 이 코너는요, 개콘 유일의 리얼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기 계신 세 분께는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네. 내용 모르시고요. 네. 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주제부터 보시죠. 저기,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3만원. 아이, 차비만 좀 빼주세요. 아이씨, 오케이, 알겠어. 우리 집 미국인데? 아, 뭔 소리야. 안 팔아! 아, 이런 식상한 멘트로는요, 물건 값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 값을 깎을 때도 재치가 있어야 돼.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재치 박사님들, 웃음 박사님들, 우리 개그맨들은 과연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 값을 깎을까요? 자, 먼저 우리 김정훈 씨입니다. 일반인 아니에요? 개그맨이에요? 그것도 우리 개콘 개그맨들이 뽑은 같이 코너하고 싶은 개그맨 1위예요. 그건 개그맨이 그냥 한... 그렇다면! 개그맨 중에 개그맨! 김정훈 씨는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값을 깎나요? 예? 빨리 보셨어요! 아, 형이! 아이, 좀 깎아주세요! 아, 안 돼요? 아, 그럼, 좀 돌아보고 올게요. 돌아보고 왔어요, 형님! 좀 깎아주세요, 형님! 김정은 씨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예? 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부모님이요?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돌아버리면. 자, 다음! 와! 송영길이다! 웃길 수 있겠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기다! 그냥 웃기다! 자, 여러분, 우리 송영길 씨요. 대세들만 찍는다는 소주 광고 모델 출신이에요. 뭐 아이유 씨라든지 서련 씨라든지 신민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개콘의 아이유! 개그맨 송영길 씨다!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 값을 깎을까요? 아, 사장님! 아, 차비 좀 빼주세요. 안 돼요? 아, 그럼 살 좀 빼주세요. 아. 송영길 씨는 개콘의 아이유가 아니라 아유 그렇게 계속 한숨 쉴 거면 저 이 코에서 빼달라고요. 하기 싫다니까요. 개그 몇 년 하셨어요? 8년 했습니다. 8년. 다음 분을 보세요. 아까부터 옆에 있었는데 왜? 개콘의 작은 거인. 근데 거인이 어딨니? 여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 뭐 그건 뭐 어느 정도 그런 거 같더라야. 개그맨 정명훈 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개그 경력은요,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아니, 16년.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39살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한 이유가 난 이미 개그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개그와 결혼한 개그 서방님! 개그맨 정명훈 씨다!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값을 깎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냥 할게. 나 기상천외한 개그를 보여주실 정명훈 씨를 위한 응원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부터 응원 시작! 다시 한번
자,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정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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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모든 웃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그대공 20년 차 개그맨 정병우 씨가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까지 깎나요? 너 관객들 피곤하게 지금 뭐 이렇게... 아 참 뭐가 기상천외하다는 아, 아.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만 흔드세요 이제 제발 네. 아 저기요 아 제발 좀 싸게 해주세요 아 싸게 해주세요 아유 오줌 좀 싸게 해주세요 오줌이 너무 아유 화장실 어디야 아 참 아 아우 아